여기는 온천 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옹고지신 학습센터입니다. 1층에는 주차장 공간이 있고요.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도서관이 있는 자리가 1층이 됩니다. 그 위층에 2층에는 다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주민들께서 다양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 3층에서는 또한 문화 공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주로 오나요? 네. 어디 살아요? 이 동네에 살아요. 잘 와요? 네, 여름 방학 때나 방학 때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옆에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서 좋겠어요. 네. 시원하게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쪽으로 균형이 치우치면 그쪽으로의 어떤 부하들이 늘어나면서 순환이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일도 발달을 하시고 자원하는 일도 그 이유 중에 하나 언제나 공지를 할 거예요. 발바닥에 주름이 생기도록 만든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체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정 바디 디자이너는 어떤 수업인가요? 요즘에 운동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몸매를 예쁘게 만드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근력 강화 운동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신데 자칫 잘못하면 근력 강화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근육이 뭉침 현상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수업은 바디 디자이너라는 수업은 몸의 균형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이상은 최대한 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몸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만들고 그다음 근육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2의 심장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유연성이 제대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디 디자이너 수업은 몸의 균형과 신체의 균형과 그 다음 유연성을 높이는 말 그대로 몸을 디자인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좋은 점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동래구 평생학습 사이트를 통해서 이 수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수업을 받기 전에 제 체형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체형이었었어요. 근데 수업을 받고 나니까 자세가 반듯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이 수업이 계속해서 많이 원장 선생님 모시고 많이 많은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업도 받으면 너무 좋아서 계속하면서 이걸 하면서 저는 많은 체형도 발라지고 몸도 다이어트도 되면서 훨씬 밝고 얼굴이 건강해 보인다고 해요. 지금은 이걸 한 후로 몇 년 되지만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체형도 좋아지면서 건강해진 것 같고 저희 친구분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추천해가지고 계속 좀 더불어 많이 좀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동래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운동이 얼마만큼 해보면 좋다는 걸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그래서 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디 디자이너 수업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 돌리기는 우리 인체가 우리 사람이 서서 생활한다든지 앉아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두 발로서는 그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관절 발목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하루 중에 우리 발목이 감당하는 부담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목을 단순하게 돌리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발목을 잡고 깍지를 낄 수 있으면 깍지를 끼는 방법이 좋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볍게 돌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가볍게 돌리다 보면 요 지금 돌리는 중에 주변에 이 종아리 근육들이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아래쪽 다리에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킬레스건이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긴장이 완화되면서 아킬레스건이 굳으면 그 근막을 통해서 모든 부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허리까지 그 다음에 목 뒤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위들이 풀어지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생활 속에서 100회 이상 아침 저녁으로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